아무리 뭐 제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대로 그 모양으로 원만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모습 만들려 해도 안 되잖아. 전부 그대로 원만한데 왜 쓸데없이 뭘 얼굴에다 뭐 넣어가지고 그 모양으로 하느냐고요. 참 그 환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하지. 예, 그대로 원만한 줄 알아야지. 그거 하나 건지자고 환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 월사금, 비싼 월사금 내고, 왔다 갔다 차비 내고 말이야. 그거 하나 알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뭐 복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량 대복이라. 무량 대복이 내인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원만하다. 완전 무결하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거 하나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알고 실천하는 게 이게 무량대복이고 이게 불교 믿는 영험이고 가피력이고 모든 바람이 그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열로 나가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지가 열 되면 뭐 끝나겠지. 아무리 길어봤자. 전부 열로 나가잖아요.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늘 그러잖아요. 그 얼마 안 넘기니까 이제 개성, 재미있는 개성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 그거 하나 알자는 것입니다. 그 이제 반복을 함으로 해서 관세음보살도 반복해서 부르니까 관세음보살 조금 억만분의 일 정도 닮아가는 거예요. 관음기도를 여러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나니까 한 관세음보살 억만분의 일쯤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야 조금씩 닮아가. 젖어들어. 내 마음에 젖어들어. 아, 관세음보살 내가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도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 하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관세음보살의 어떤 마음이 좀 우러나듯이 이 환경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크게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반복함으로 해서 우리의 무의식에 그게 젖어드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그게 차츰차츰 젖어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영리한 사람들은 제대로 이제 한 사람들은 한마디에 척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에 척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비슷비슷한 소리라고 뭘 그렇게 비슷비슷한 소리를 많이 그래 해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거 다 옛날 사람은 우리보다 더 총명하고 더 깨달음이 밝고 현명한데 왜 이렇게 해놨겠어요. 그때는 인쇄술도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하나 먹으로 붓을 찍어가지고 쓰고 한자 한자 써나갔는데 지금 뭐 컴퓨터로 촥 치면 다 되는데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낱낱이 생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까닭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일금으로 해서 내 마음에 그게 젖어들고 어느 날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많은 것을 강원에서 물론 다 공부 1차 했고 그다음에 타노스님이 환경 그 번역해서 그 합노이라고 해가지고 환경과 통연장자 논을 합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전부 번역해가지고 그걸 이제 교열할 때 그 동참해가지고 그걸 하루에 네 번씩을 반복해서 읽거든. 바꿔가면서 원문 읽으면 번역 보고 번역 읽으면 원문 보고 이렇게 하면서 바꿔가면서 네 번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출판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저기 출판사는 이제 서울서 이제 출판사를 아예 차려놓고 그때는 컴퓨터가 아니고 사식이라고 하는 활자에서 조금 발달한 인쇄술이 있어. 사진식자라 일본 기술이거든. 그래 한자 한자 사진으로 착착 찍는 거야. 착착착착착 하면서 그 좌파를 이렇게 놓고는 그 카메라 렌즈를 갖다 이렇게 당겨서 대. 이렇게 착착착 당겨서 대면서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조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계를 4대를 무려 일본서 이제 사들여 놓고서 그걸 이제
또 기술을 가르쳐 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교정을 하는데, 교정을 8번인가 했는데, 그걸 다 읽었어. 그리고 나서 내가 환경 한글판을 내가 첫째 먼저 이제 냈고, 그 다음에 또 강원 교재로서, 한문본, 과목과 현토가 있는 한문본을 내고, 수십 년 축적된 거예요. 수십 년 축적된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 금요부패에서 강의하지, 스님들 한 달에 한 번씩도 강의하지. 그러니까 내가 책을 안 만들고 베낄 수 있나. 그래서 최종 결과로서 이제 환경강설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강설이. 예. 대단한 불사라고요, 이거. 수십 년 불사에 50년 불사라고, 해도 돼요. 50년 불사. 저기 뭐, 인도의 아젠타 석굴은 900년 걸렸다는데, 나는 한 50년, 한 50년 조금 넘겠구만. 그 환경 처음 만진 것부터. 처음 만진 게 내가 63년도, 1963년도, 64년에 졸업했으니까 63년도 환반이 돼가지고 환경을 공부했거든. 그 64년도 보름, 정월 보름에 이제, 졸업하고 결혼, 저거, 졸업식을 이제 하고, 그래, 했으니까 63년도에 처음 환경을 만난 거야. 63년도. 그때부터 지금 몇 년도? 50년 됐나요? 환경 인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1963년. 저 뭐 63년 이후생이죠? 세월이 참 상당히 갔네요. 1963년. 50, 그러네, 64. 그러니까, 그렇게 축적돼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온 게 지금 환경강설책이 그렇게 해서, 그래, 환경강설은 내가 해놓고도 보니까 공도 참 많이 들었고, 세월도 많이 걸렸고, 그런데 참 뒤 사람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누구나 보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독송하고 싶으면 독송하고, 뭐, 번역해서 뜻을 알고 싶으면 뜻을 알도록, 그렇게 이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참 큰 불사예요. 50년에 걸친 불사라. 그러니, 그런 그 환경이 좀 세상에 널리 좀 많이 퍼졌으면 하는, 오직 그 바람뿐입니다. 양념으로 이제 너무 이제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많았으니까 이제 8번째 들어갔네요. 8번째 보장음 향수에 따른 10개의 향수에라. 10개의 향수에를 또 소개합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저 보장음 향수에 밖에 다음에 또 향수에가 있으니 이름이 지 수미 광명장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출생 광대운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종종장엄 대위력 경계요. 세계종원 이름이 무해정장엄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밀포보연화요. 밀포 아주 밀밀하게 아주 빽빽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보배 연꽃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최승등 장엄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의지일체 보장엄이며 세계종원 이름이 일광명 망장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중다 음정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보화의치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극총회요. 극총회 행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최승형 장엄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지묘만이봉이요. 세계종원 이름이 보정허공장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대광변조요. 세계종원 이름이 제청거광명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가에 마니주 원만 변조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후성이라. 보후성 널리 사자후 하는 소리. 이와 같은 등 불가설 불찰미진수 향수회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회는 이름이 출제청보요. 세계종은 이름이 주변 무차비림이니 일체 보살 진우성으로서 체를 삼거든. 이 가운데 최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성장이요. 불어는 최성 공덕해시며 차상에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금강당 세계로 제등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장엄상이요. 불어는 최성 대광명이시며 차상에 사화 세계로 더불어 가지런한 층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유리 윤보장음이요. 불어는 수미 등이시며 어차 세계종 최상방에 유세계하니 명화당해요. 불어는 무진변화 묘해운이시니라. 다음 아홉 번째 금강보치 향수에 따른 십향수에 모든 불자들이여 저 금강보치 향수에 밖에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승숭식보비예요. 세계종은 이름이 수출보당이며 차유향수회하니 이름이 보당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현일체광명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묘보운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일체보장음광명변조요.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보수화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묘화간식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묘보의 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광명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보수봉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염운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시현광명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입금강무소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연화보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무변안해연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묘보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보시현국토장이라. 이와 같은 등 불가설 불찰미진수 향수회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회는 이름이 불가괴해요. 세계종은 이름이 묘륜간착연화장이니 일체 불력 소출응으로서 체를 삼거든. 이 가운데 최하방의 유세계하니 이름이 최묘향이요. 불어는 변화 무량 진수왕이시며 차상에 불찰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금강당 세계로 더불어 제등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부사의 차별 장엄문이요. 불어는 무량지시며 차상에 사바세계로 더불어 제등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시방광명 묘화장이요. 불어는 사자안 광염운이시며 어차 최상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해음성이요. 해음성 바다소리. 불어는 수천광염문이시니라. 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천성 보첩 향수에 천성 보첩 향수에 따른 열 개의 향수에 대한 소개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저 천성 보첩 향수에 밖에 다음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염륜 혁혁광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불가설 종종장음이며 다음에 또 세계가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보진노요.
세계적은 이름이 보입무량선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구일체장이며 세계종은 이름이 보광변조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포중보망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안포신밀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묘보장엄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세계해명료음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일궁청정령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변입인다라망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기약미묘미요 고학미묘미요 고학 북꽃자 고학미묘미요 세계종은 이름이 원만평정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종종묘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정밀광염운이며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주변 보염 등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수불 본원 종종형이라 부처님의 본래의 소원을 따르는 가지가지 형상이다. 이와 같은 등 불가설 불찰 민수 향수에 그 가장 가까운 윤희산 향수에는 이름이 적집 영락의요. 세계종은 이름이 화현 묘이니 이 삼세 일체 불 음성으로서 체를 삼거든. 그중 최하방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인다라 화장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발생환이라. 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사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불어는 견 오지어 지시며 차상의 과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금강당 세계로 더불어 재등하여 가지런한 층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망장음이라.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사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불어는 무량환희광이 있으며 이외에 삼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사바세계로 더불어 재등하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현화 사자자라. 13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사 위호하니 불어는 최청정 불공문이시며 차상에 7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이 세계종 최상방에 이르러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색 용광명이라.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사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불어는 변법계 보조명 있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열 개의 향수회를, 지닌 또 그 모체로서의 열 개의 향수회, 그러니까 백 향수회를 우리가 봤어요. 백 개의 향수회를 읽은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낱낱 향수회에 또 20층씩 그 세계를 소개했으니까 그 한층 한층이 뭐라고?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올라간 게 한층이야. 우리 보통 아파트층하고 형식은 같은, 똑같은 형식인데 그렇게 돼 있어. 또 다른, 또 한층을 올라가면은 우리는 그냥 잠깐 한층 올라가지만은 여기는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있는 그 한층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전부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천문학이 발달해서 이걸 확 그대로 입증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도 이게 지금 과학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이게 좀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징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징적으로 보기 이전에 사실적으로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대로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다중우주니 무슨 백 광년, 몇천 광년, 심지어 몇억 광년을 지나서까지도 그 우주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또 새로운 우주가 있고, 또 새로운 우주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는 알지만은 그 이름 하나도 몰라. 환경 이름 다 적어놨어. 거기 가면 명표 다 붙여놨어. 무슨 아파트 몇 층, 무슨 아파트 몇 층,
조금 영어로 돼서 아파트 이름이 좀, 읽기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다 그렇게 적어놨어. 참 신기하죠. 어째 이리 2600년 전에 아무리 그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크, 인생의, 우리 마음의 그 끝모를 마음의 궁극까지 다 깨뜨려 깨달아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냐고. 참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가상으로도 이거, 가상으로도 이렇게 못 써요, 보통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화장세계의 총결이라,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짓는 내용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십불가설 불찰 미진수 향수해. 봐요. 십불가설 불찰 미진수 향수해. 불가설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열 개고, 그런 열 개가 불찰 미진수 숫자가 있고, 그 숫자만한 향수해. 그 가운데 유, 또 십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 개 종이 있어. 세 개 종은 뭐라고? 다중 우주와 같은 한 덩어리야. 우리가 밤하늘에 은하계를 바라봤을 때 그 은하계 안에 있는 그 은하수가 도대체 몇 개였어요? 은하수에. 그 별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하계에 있는, 은하수에 있는 그 별들은요, 저 태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것들입니다. 그렇게 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태양보다도 지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태양보다도 뭐 10배, 100배 더 큰 별들이라야 육안으로 보여요. 그런 많은 은하계가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잖아요. 밤하늘에 맑은 하늘에 나가서 은하수 좀 봅시다 우리. 그걸 여기 다 이야기해놨잖아.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 종. 종이라는 게 그런 한 덩어리,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 덩어리를 한 세 개 종이라 이렇게 하면 돼요. 다 일체 보살형 만이왕랑 장엄연화를 의지해서 머물고 있다. 머물고 있다. 그걸 뭐 인력이라고 하든지 서로 밀고 끌어당기는 그 힘의 힘이라고 할지 그것을 의지해서 머물러서 각각 장엄제가, 장엄의 경계가 무유 간단이며 사이가 없어. 여러 가지로 장엄되어 있어. 각각 방 보색 광명하며, 보색 광명을 각각 다 놓고 있으며, 각각 광명운으로 그 위를 듣고, 각각 장엄구를 갖췄고, 각각 겁이 차별하며, 각각 부처님이 출연했으며, 각각 연법회하며 법을 연설, 법의 바다를 연설해. 다 법문을 설하고 있어. 개성 변시 광장 소리야,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광장 설법이야. 산새끼비 청정신과 저 산천초목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란 불이 아닌가 말이야. 각각 중생이 변 충만하며 두루두루 가득하고 각각 시방이 보치이며 서로서로 다 널리 들어가 있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야. 각각 일체 부처님이 실력 소 가지라 신통력으로서 서로서로 가피한 바니 이 일일세계 종 중에 여기서 부처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 우주가 존재하는 존재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무슨 뭐 백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백으로 뭐 취직을 마음대로 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우주의 원리, 우주의 명령, 이 우주가 존재하는 데는 존재의 원리가 있어. 그것을 우주의 명령이라고도 말하고 부처님의 실력이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력 소 가지니 실력으로서 우주의 원리의 힘으로 우주가 존재하는 원리의 힘으로 가피한 바니 차 일일 세계 종중의 일체 세계가 종종 장엄을 의지해서 머물되 최상 접연하여 서로 서로 이어져 있어서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화살을 쏴버리면은 그 화살이 제대로 올라가기만 한다면은 막 여러 수백 개가 그 화살에 꽂힐 거예요. 수백 개의 별들이 그 화살에 꽂힐 정도로 그렇게 첩첩이 별들이 있잖아요. 별들의 세계가. 화살이 힘이 없어서 멀리 못 가서 그렇지. 예. 별인 데까지. 그 공간이 없는 같이 보잖아요. 맑은 하늘에 하늘 쳐다보면요.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 전부 적당한 거리를 전부 유지하면서.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뭐가 꽉 차 있는 같이 보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의 한계야, 그거는. 육안의 한계라. 사실은 텅 비었어. 텅 비었으면서 그렇게 있어. 우주 공간이 텅 비었으면서도 꽉 차 있듯이 별들이, 무수한 별들이 꽉 차 있고 꽉 차 있으면서 저렇게 텅 비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도 꽉 차 있으면서도 텅텅 비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의 한계는 거기까지니까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미세한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은 공간이 텅텅 비어 있어. 그리고 장자에서 이제 유인이라고 해서 칼을 놀린다 해가지고 소를 잡는데 19년을 소를 잡았지만은 그 포정이라고 하는 백정이 칼을, 새 칼을 가지고 19년 동안 소를 여러 수백 마리를 잡았는데 칼이 보니까 날이 하나도 안 상해서, 하나도 안 상해서. 다른 백정들은 소 한 마리 잡는데 칼 몇 개를 써야 돼. 뼈를 그냥 두드리고 살을 베고 그렇게 하는. 이 백정은 도인의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공간만 다니면서 그냥 회를 치는 거예요. 공간만 다니니까 살도 한 번도 닿지 않고 뼈도 한 번도 닿지 않으면서 분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장자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전부 그래요. 돌도요. 돌이나 이 나무나 저 쇠덩어리도 전부 공간이 어느 정도 공간이 넓으냐? 우리가 저기 저 하늘의 별, 달, 태양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텅 비어서 비행기가 마음대로 날아다녀도 그 받치는 게 없잖아. 그만치 비어 있듯이 우리 몸도 비어 있고 그렇게 비어 있고 나무도 그렇게 비어 있고 돌도 쇠도 그렇게 비어 있습니다. 전혀 빈틈이 없는 것 같죠. 그건 이제 우리 안목의 눈의 한계야. 빈틈이 없는 같이 보이는 것은 우리 눈의 한계라. 하늘을 봐요. 그 맑은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돌만 그냥 눈 감고 던져도 여러 개가 그 맞힐 것 같은 그런 정도 숫자가 많잖아요. 꽉 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다른 세계에서 또 이렇게 보면 꽉 차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은하계를 보면 그렇죠. 알 수가 있죠. 은하수라고 해가지고 물이 흐르듯이 그 별들이 쫙 이렇게 있는 게 그 뭐 공간이 있나요? 공간이 없어요. 첩첩이 있어요, 별들이. 우리 육신도 그렇게 존재하고 이 나무도 그렇게 존재하고 돌도 쇠도 다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걸리는 게 있고 공간으로만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요즘 뭐 과학적인 지식이 워낙 이제 모두 발달했으니까 다 그 정도는 알죠. 침을 잘 놓는 사람은 그 맥에다만 찌르기 때문에 전혀 안 아프다는데 나는 침을 많이 어떻게나 아픈지 침을 제대로 못 놓는 사람이 놓는가 봐. 침 제대로 놓는 사람은 그 공간에다 찌른다는 거예요, 공간에다.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프대요. 공간에다만 찌르니까. 그래, 옛날에 그, 저기, 저, 그 우리나라의 그 의사들 그 닭 한 마리 놓고 침을, 대침을 가지고, 침을 닭 한 번도 놀래지도 않고 닭 생명도 전혀 관계없이 침을 몇 개를 꽂을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시합한 역사가 있잖아요.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근데 그 수십 개를 닭에다 찌르는데 닭에 아무 상처 없고 피 한 방울 안 나고
닭은 놀라지도 않고 생명에도 아무 지장 없고 수십 개를 찔렀다가 빼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명의들은 그 정도 안목이 있는 거예요. 공간만 갖다 찌르는데 빈 곳에다 침을 갖다 넣는데 닭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닭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야, 신기한 세상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안목의 차이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디 그럴 수가 있냐고, 어디 그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인 거예요. 이래, 사실은. 중생이 변 충만하며 각각 시방에 보취하며 각각 일체 부처님이 실력으로 속하지라. 낱낱 세계 종중에 낱낱 일체 세계가 가지가지 장엄을 의지해서 머물되 최상 연접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세계망을 이루어서 세계 금을 이루어서. 그렇죠. 전부 세계망을 이루고 있어. 우리 육신은 그 육신의 그물을 이루고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속에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도. 닭 한 마리에 뭐 그 큰 그 침을 수십 개를 찔러도 그 공간만 보고 찔렀기 때문에 아무 탈도 없고 흔적도 없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했듯이. 예. 그 한의 역사에 다 그런 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닭은 닭대로, 우리 사람은 사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흙은 흙대로, 돌은 돌대로, 쇠는 쇠대로 그렇게 세계가 하나의 그물을 이루고 있다. 그물을 이루고 있다. 그물도 그 전부 하나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물을 형성하고 있는 그 줄보다도 공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돌도 쇠도 나무도 똑같아요. 밤하늘에 별들 쳐다보면 꽉 차있는 것 같지만 또 공간은 또 공간대로 무수히 넓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망을 이룬다. 우주의 망을 이룬다. 화장장엄 세계에 화장장엄 세계에 가지가지 차별로서 주변 건립하니라 두루두루 건립되어 있다. 이제 이게 이 화장장엄 세계를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내가 이제 수차 말씀드렸지만 세포와 조직도 그렇고 육신의 조직도 그렇고 그 이제 나는 이제 60조 세포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더 발달해가지고 100조 세포가 있답니다. 우리 육신 좀 더 이제 보는 그 기술이 발달하면 100조보다도 더 많은 수의 세포가 있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해왔는데 이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더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주로 펼쳐 나가면은 우주도 역시 우리 육신을 구성하고 있듯이 이 우주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원리니까. 하나의 우주 속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 우주나 사람이나 어떤 다른 동물이나 다른 물질이나 똑같은 구성 원리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거야.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꽉 차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 텅 비어 있고, 그것을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별들이 꽉 차있고, 별들이 꽉 차있으면서도 텅 비어 있고, 우리 육신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세포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몸에 100조, 1조가 얼마에 도대체. 그런 100조의 세포 무더기가 있으니까 그 세포 사이사이의 공간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 세포들은 마음껏 유영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삶을 거기서 집도 짓고 절도 짓고 하면서 세포들은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의지해가지고. 100조나 되는 세포가 집도 짓고 절도 짓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그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세계 아닙니까? 이 환경은 그러한 것을 환히 꿰뚫어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이제 화장장엄 세계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원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우리 삶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그건 이제 도움되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 내야 되고 하는데, 여기 이제 모든 그 화장장음 세계를 설명하든지 개성으로 하든지 뭐든 전부 열 개로 했고, 열에서 열로, 열에서 열로, 열에서 열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화음 법문을 설한 것은 본래로 완전 무결한 존재다.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느껴서 그것을 잘 수용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화엄경 공부하는 소득이고 거기서 얻는 이익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참 깨달아야 돼요. 제발 현재 이 상태로 완전 무결하다. 내 부는, 내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대로 완전하다. 그게 뭐 재산 상황이 됐든 생긴 모습이 됐든 나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만 무량 대복이야 그대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대로 하려면 복을 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환경 공부의 가장 큰 소득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월 25일 날 금요일 날 사경법회는 바로 추석이 임박하기 때문에 휴강입니다. 다음 금요일 날은 휴강입니다.